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이번 FW 시즌 필수 니트라 하면 저는 케이블 니트를 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케이블 니트 대량 리뷰 편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니트 입어주면 포근하고 분해나고 케이블 니트는 클래식하면서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지? FW 신상 중 담백한 무드에서 캐주얼 힙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제가 골라본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인템포 무드의 스탠다드 레글런 케이블 니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휘뚜루 혹은 입문용 케이블 니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할인 가격이 미쳤잖아. 코튼 백으로 살짝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코튼 니트 특유의 축 처지면서 감기는 듯한 느낌의 여유로운 실루엣.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소매와 밑단 립자임 적당히 쫀쫀하게 들어가줘서 밑단 넓 연출도 가능합니다. 규칙점에서 너무 큼직하지 않은 케이블 짜임으로 깔끔 담백한 무드가 나고요. 레글런 숄더로 되어 있는데 레글런 숄더 은근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케이블 니트가 또 좋은 게 이 짜임 때문에 체형 보완도 어느 정도 된다. 총 11가지 컬러웨이로 정말 다양한데 이번 시즌 그레이 톤 온톤 해주면 FW 패션 키워드 Quiet Luxury Old Money Check. 그린 컬러는 좀 더 포인트 되는 편이긴 한데 날씨가 추워진다고 옷장 다 어둑할 순 없잖아. 좀 더 추워지면 아우터 하나 딱 걸쳐줘도 예쁠 거예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의 마일드 코튼 케이블 니트입니다. 뭔가 제품이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제가 먼저 경험해보고 팀원들도 만족도가 좋아서 할인도 한번 쫄라봤습니다. 잘했어? 코튼 캐시미어 혼방으로 약간 매트한 듯 부드러우면서 살짝 촉촉함이 느껴지는 터치감. 캐시미어 5%가 좀 다르긴 하다니까? 두께감 또한 너무 두껍지 않은 편으로 적당히 체형 보완해주면서 다양한 시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코튼 특유의 몸에 감기면서 흐르는 듯한 착용감에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밑단과 소매 립도 적당히 쫀쫀해서 밑단 넓 연출 가능합니다. 케이블 짜임이 두껍고 얇고 있지만 꽈배기 그 크기 자체가 크지 않아서 좀 깔끔 단정한 느낌이 많이 나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그레이와 블루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블루 컬러웨이 진짜 오묘하니 예쁘더라. 블루 컬러웨이가 방정 맞지 않은 톤이라서 그레이 컬러 코튼 팬츠, 뭐 셔츠 같은 걸 레이어링 해줘서 회사에서도 나만 바라봐 약간 좋을 것 같은데? 그레이 컬러웨이를 꼭 톤 온 톤으로 활용하시지 않고 데님 팬츠 이런 거 편하게 입어주셔도 담백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TNGT의 오버핏 케이블 니트입니다. 추위 좀 타시는 분들을 위해 울 소재감이 들어간 케이블 니트도 하나 준비해봤자!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너가 춥지! 어디까지 했냐? 추위 좀 타시는 분들을 위해 울이 들어간 케이블 니트도 찾아 드려야죠. 내가 다 챙겨줄게. 울이 들어가서 혹시나 까스란 때문에 멈칫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거 울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약간 포실포실 강아지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께감도 적당히 도톰해서 체형 보완까지 챙겨줍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데 밑으로 축 늘어지면서 감기는 실루엣으로 밑단과 소매 립도 적당히 쫀쫀하니 밑단 너입 연출 가능하고요. 케이블 짜임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데 불규칙적이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는 게 케이블과 또 케이블이 안 들어간 부분까지 디자인이 예뻐.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네이비는 무난 템으로 아이보리는 화사하게 얼굴을 밝혀줄 컬러감이에요. 먼저 아이보리는 폭은 산뜻하니 루즈한 핏의 슬랙스와 깔끔하게 매칭해주면 예쁠 것 같고요. 네이비는 클래식한 톤을 활용하여 담백하게 코디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드로우핏의 케이블 V넥 헤어링 니트입니다. 케이블도 케이블이지만 살짝의 헤어리함이 포인트가 되는 니트인데 아크릴 백으로 까슬함 없이, 이질감 없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적당히 도톰하고 케이블이니까 체형 보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밑으로 처지면서 감기는 듯한 느낌에 소매와 밑단 립도 적당히 쫀쫀, 밑단 너의 연출 가능해요. 케이블 짜임이 왕꽈배기, 작은꽈배기 섞여서 규칙적으로 들어가준 느낌도 좋았습니다. 이 니트는 V넥이 특징인데 이 V넥 파임이 부담스러워 부럽지 않은 선 정도까지 파이는데 은근 막 색을 보일랑 말랑. 총 두 가지 컬러웨이, 블랙, 브라운으로 큰 고민 없이 컬러 선택 가능하실 텐데요. 블랙하면 아무래도 제일 편한 올블랙 룩. 케이블 짜임 덕분에 올블랙 룩도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죠. 브라운 컬러는 생지 데님과 매칭해주시면 캐주얼하게도 활용하되 V넥 니트는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님더 월드롭의 빈티지 워시드 코트
커튼 케이블 니트입니다. 올드머니가 대세라고 하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그런지 캐주얼 트렌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트렌디해. 코튼 백 특유의 살짝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한 두께감으로 적당히 도톰해서 체형 보완됩니다. 마찬가지로 코튼 특유의 축 처지면서 몸에 감기는 듯한 느낌의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밑단과 소매 립자임도 적당해서 쫀쫀하고 좋았고요. 케이블 자임도 적당히 규칙적인 편인데 스톤 워싱을 해줘서 투톤 멜란진 느낌으로 오묘한 워싱 컬러감. 이게 뭔가 케이블 자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이건 워싱감 실물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레이. 이건 카고 팬츠 같은 거 매칭해서 캐주얼한 무드에 그런지 한 스푼 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비 컬러는 워싱감 때문에 퍼플 느낌도 살짝 나면서 포인트 주기 좋아서 힙한 워싱 데님 하나 매칭해주시면 코디 끝. 워싱 데미지 느낌이라고 해서 꼭 힙 그런지 아니에요. 깔끔한 룩에 얹어줘도 빈티지한 감성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엘무드의 버키 램즈홀 케이블 니트입니다. 램즈홀 폴리 나일론 혼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까슬함 없는 터치감이고요. 로우 게이지, 원사 자체도 도톰한데 좀 청키하게 짜줘서 좀 폭신폭신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반 실루엣인데 크롭한 총장으로 실루엣과 도톰한 두께감 때문에 체형 보완이 굉장히 좋았어요. 밑단과 소매 립도 적당히 쫀쫀하니 밑단 너임 연출 가능하신데?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 뭔가 케이블 자임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요거 포인트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좀 루스하게 짜여진 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이 비칠 수가 있기는 한데 오히려 좋아.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두 컬러 모두 멜란지스러운 이 원사가 마음에 들었는데, 먼저 페일 블루 컬러감은 청량하니 포인트 되는데 이 니트 벌키한 실루엣이라 팬츠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블랙 차코 컬러는 좀 시크하니 이런 흑청 체크 셔츠 같은 걸 레이어링 해줘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FW 시즌 제 기준 꼭 하나쯤 있어야 될 니트, 케이블 니트 대량 리뷰 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 취향이 여러분 취향이었으면 좋겠네요. 입어주세요. 아니지, 입혀드릴게요.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좀 다양한 종류의 예쁜 니트 한번 추려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짜라따따 현타 왔당.